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멋진 하늘과 푸른 바다, 높은 산과 나무, 반짝반짝 해와 달과 별, 헤엄치는 물고기와 훨훨 나는 새들,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이 있는 세상은 너무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마음에 죄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이루게 되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아마 또 다른 걸 바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